세상이 지금, 세상에 코끼리가,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있어. 얘기 들어봤어요? 예. 이게 뭐, 희귀하게 한두 마리씩 보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예. 자, 코끼리는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상아가 나오는 것은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 네, 생기,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 에너지 생기를 받으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이 상아를 만들어서 점점 자라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코끼리가. 이게 뭐, 뽀샵한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자, 왜 이런 코끼리가 나타났냐? 과학자들이 그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군이 변했기 때문이야. 네, 유전자가 변해버렸어요. 네. 변한 이유가 뭘까? 자, 그거는 코끼리를 사람들이 자꾸 밀렵해서 뭐 해요? 상아 잘라서 갖다 팔아요. 100만 마리이거든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금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대요. 참, 네, 3분의 2가 죽었어요. 예, 밀렵 때문에.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코끼리들은, 예, 상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유전자가 이런 거예요. 자, 얘기 조금 이따 더 이어가기로 하고.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같은 걸, 본래는 같은 거였을까요? 예, 본래는 같은 돼지였어요. 집돼지, 산돼지. 차이가 뭐예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 보여. 특히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tusk라 그래요. tusk. 아, 이거 한국말로 잊어버렸네. 송곳니, 예, 송곳니. 자, 집돼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없어진 것도 송곳니가 없어진 건 송곳니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가 집돼지는 꺼져버린 거예요. 코끼리도 요즘 태어나는 많은 코끼리들이 상아 만드는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돼지의 경우에는 왜 꺼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꺼져요. 필요가 없어서. 산에 살다가 집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 뭐 싸움도 안 하고 공격도 안 받고 땅팔 이유도 없고 그저 주인이 계속 음식을 갖다 주고 네. 그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생물학 배울 때 라마크라는 생물학자가 용불용성을 주장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가 하면 바뀐다. 그게 라마크라는 생물학자가 주장한 건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기린이 왜 목이 기냐? 기린은 뭘 먹기 때문에? 예, 높은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길어야 돼.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거부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성격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부 환경은 참 유전자에 좋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경우에는 외부 환경은 안 변했어요. 같은 곳에 살아. 그 코끼리들의 서식지는 같은 그 아프리카 그 일정 지역이야. 외부 환경 안 변했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네. 내면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왜? 총소리가 빡 났어. 누가 맞았는지도 모르겠어. 24마리의 코끼리가 빡 도망갔어. 도망가서 이제, 이제 안전하구나 하고 둘러보니까, 자기들 중에 제일 몸집이 큰 잘생기고, 이 상아도 제일 길고 잘생긴 상아를 가진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삼촌이 피 흘리고 죽었고, 상아가 잘려나갔어. 일주일 후에 또 벌어졌어. 또 똑같아. 상아가 짧으면 괜찮아. 코끼리들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아하, 인간들이 상아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러면 엄마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음 내 새끼가 태어나면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와. 그래서 엄마 코끼리의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선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외부의 환경도 우리 인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내면의 환경. 코끼리의 경우에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 상아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내 새끼들이라도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거를 아주 간절하게, 왜? 그 선택이라는 것을 어정쩡한 선택을 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뭐예요? 강력하게, 정말 간절하게, 다른 말 하면 절실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절실하게 낫고 싶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절실하게 낫고 싶으면 절실하게 날 수 있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뉴스타트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박사님, 저는 뭐 하나님은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추책 부리는 것보다 제가 알아서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진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 강남에 어디 사시는 분인데, 그 이제 산책을 하면 이제 한 15분 걸어가면 도로를 걸어가면 이제 산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집을 나서서 산책을 시작하면 내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웃을 거야. 웃는 연습을 할 거야. 그 집을 나선 순간부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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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그래도 내가 나아야지 뭐. 뭐 내가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피해가 안 된다면 그래도 쳐다볼 때마다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산책 간다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좀 돼. 자, 이제 나가면 또 웃어야 되고, 웃으면 사람들 쳐다볼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는 않는데요. 마주치지는 않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하고 가는데, 저쪽, 이제, 저쪽에서 일로 오는 사람인데 막 웃으면서 오는 거야. 그, 이 사람은 통화 중이야. 핸드폰 들고, 그때, 야, 저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사람 안 오면 혼자서 하고 가고, 사람이 나타나면 뭐예요? 이 정도로 제가 연기를 꽤 하나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선택합시다. 그분 다 놔버렸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 이렇게 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낫네? 그거를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 야,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를 실제로 본인이 느끼고, 소화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러면서 하여튼 강력하게, 알파파를 어떻게 유지하자.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꾸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받자. 나는 그 긍정적인 진선미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는 것을 선택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볼 때도 결국은 얘네들은 어떤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예. 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뉴 스타트는 무엇을 하는 거다? 기본 여건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맨 끝에 신뢰. 왜 신뢰해야 돼? 동물들에게는 신뢰할 필요 없어. 식물도 신뢰할 필요 없어. 그저 딱 맞춰주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동물, 식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우리는 지적인 존재로서 지적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뭐를 준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강제로 그건 사랑도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은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안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라는 그런 사랑이야. 그런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른다고 해요. 은혜.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지 않고 사랑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생명, 생기의 본질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모든 인간에게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셔서 구원을 하신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 한 차원 더 높은, 육적인 차원에서 그 초월해서 어느 차원으로 가서 살 수 있다? 영적 차원, 땅의 차원, 하늘의 차원, 이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내가 사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확실히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 내가,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뜻은 무엇이, 뜻은 무엇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을 결정해 줘. 우리 마음 속 환경. 자,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환경. 그러니까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살고 있느냐가 내 유전자의 상태를,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실한 얘기.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유전자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내면의 환경, 어떤 뜻을 내가 품을 것이냐는 나의 선택으로 주어졌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미운 짓을 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내면 환경을 증오로 가득 채워버린다. 왜?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무슨적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조건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야, 이 본성으로는 맨날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놈은 진짜로 무선적인 놈이야. 조건적인 놈이야. 를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야. 아무리 착해도 나의 본성적 내면은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다 말이야. 죄인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왜?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산 결과는 결국 유전자가 자꾸 꺼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그래서 그 사망, 우리가 조건적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았는데, 여러분, 병아리들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냥, 이러죠. 와, 너무너무 귀엽잖아. 뭐, 못된 구석이라고 있어 없어? 저, 못된 구석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어. 아, 보송보송, 삐, 소리, 삐야, 삐야, 삐야.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이틀째, 3일째 되면 너무너무 이뻐요. 못된 구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병아리도 뉴 스타트 시킨다고, 예, 사료만 주지 않고, 이 병아리들이 채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 너무 뭐 이렇게 조각조각 작은 조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칼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진짜 작게 조각을 내서 저 병아리 뿌려준 병아리들이 막 미쳐요. 애들 막 사료 먹다가도 채소 갖다 좀 후다닥 구워가지고 막 콕콕콕 집어 먹는데 그 집어 먹는 모습도 참 이뻐요. 그런데 요것들이 못됐더라고. 아주 못됐어요. 사료 먹을 때는 하나 못된 걸 모르겠는데, 그 맛있는 채소를 주면, 이제 어떤 놈이, 어떤 병아리가 콕 집었는데, 잘 안 잘려서 좀 긴 거 있죠. 조금 긴 거 딱 집으면, 그거 먹기도 불편하잖아. 그래서 먹기 좋게 작게 자른 게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긴 거 딱 걸리면 어떻게 하게? 즉시 토끼입니다. 왜? 혼자 먹으려고. 못됐지. 그 본성적으로 못됐어. 그러니까 병아리들 이렇게 닭도 죽어. 왜? 그렇게 맨날 힘들게 사는 거야. 그게 욕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꼭 다른 놈들이 뺏으려고 따라가요. 잘게 쓰러진 게 뭐예요? 작은 게 풍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새끼 저거 그래서 뱅글뱅글 돌고 난리가 나요. 이야, 저게 욕심과 그렇죠. 그런 게 본성적으로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런 말, 옛날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가난 애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근데 성경 말이 맞아요. 그래서 죽어. 예. 네.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한 일이. 그래도 우리는 우린 죽어 안 죽어?
그래도 우리는 죽어요. 왜? 우리가 본래부터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이치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경이 하는 말이야말로 진짜 맞는 말이야.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사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조건적인 인간이지만 드디어 우리는 조건적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 이제 우리는 어떤 더 한 차원 높은 그 조건적 상황을 육적이라고 합니다. 육적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한 차원, 다른 차원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차원으로 탁 가시면 갑자기 뭐 죽는다는 거 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박수가 나오는 말입니까? 그렇죠? 기쁘고 감사하고. 자,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과학자들이 결론을 냈는데, 그럼 그 선택의 대상은 뭔가?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 또 내면적 환경은 내가 내 자유예요. 그건 누구도 내 선택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힘든 현실에 살지라도 내 내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내가 계속,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막 꼭 죽고 싶다. 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 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 보자. 이게 뉴 스타트다. 이게 뉴 스타트. 자,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이런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분노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절망하기로 선택했다. 어떤 절망적 환경이니까 절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문제는 이미 뭐요? 다 해결되어 있다. 와, 이게 얼마나 좀 상당히 황당한 얘기긴 해요. 너무 황당 중에 제일 황당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기 때문에 내 혼자서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도와줘야 이게 믿, 와,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 속을 조용히 와 믿어진다 이야 와 이러면서 어두웠던 내 마음이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부 싸움을 시작했다가도 어떻게 했다가도 그 성령이 상구야 상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 살아야지. 그냥 이해해. 그냥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여보, 내가 잘못한 거 그때. 그러면 막 눈 녹듯이 어떻게? 싹 녹아요. 그러면 나중에 곧 한 5분 후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보, 나도 잘못한 거 그때. 내가 왜 그때 소리를 빽 질렀을까? 아 이렇게 되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살아가면 와 이거 재밌네 이거 괜찮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인생이 돼요. 밝아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이 있냐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류의 질병이에요. 자가 면역성 질병은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서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암세포가 생긴다든가 하면 그 바이러스나 암세포 혹은 곰팡이, 결핵균 이거를 죽이는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세포? T세포. T세포. 이 T세포는 우리의 내면의 환경에 아주 예민하게 변해요. 이 T세포는 본래 하나님이 T세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암세포로부터 보호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도록 보호하는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 기능에 변질이 온다고. 왜? 유전자가 변. 하나님이 본래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들어온 거예요. 악성 코드를 뭐라 불러요? 악령이야.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잡신, 악령이 불어 넣으면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이를 갈고 미워하면서 두고 보자. 네가 진짜 잘 사나 보자.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 중에 가장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좋겠다.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자, 암컷 코끼리들이, 내 새끼들은 상하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유전자 영향을 미쳐, 미쳐. 미쳐. 죽고 싶다.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식이 미운 짓을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도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유전자를 끊는 쪽을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면서 맨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해? 내가 맨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돼. 죽고 싶다. 그러면, 온통 베타파로 변하면서, 베타파지만은 그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또 그 안에 상세한 파동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 그게 생체 전자파로, 이제 전달이 돼. 그래서 이 몸을 돌아다니는 T세포가 그 생체 전자파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신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으면 T세포들이, 뭐야? 야, 우리 주인님이 요즘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거 같아. 그렇잖아? 그런데 T세포들이, 그런 거 같아.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죽여 드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T세포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T세포들이, 이 사람 콩팥을 공격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간을 공격하기로 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 갑상선을 공격하면 모든 갑상선 염은 다 자가 면역성입니다. 갑상선염. 그래서 갑상선염은 참 재밌는 병이에요.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는 호르몬이냐면 사람을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팩팩 돌아. 그건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오는 사람 머리가 팩팩팩팩 돌아가고 행동도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저보고 답답해 죽겠대.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 어리버리. 잘 모르겠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잘 나오면 아주 그냥 잠을 잘 못 자요. 왜? 팩팩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르니까.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뭐예요? 맨날 졸려.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갑상선에 가서 갑상선 세포를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막 더 많이 나오면 막 이 신진대사가 빨라져가지고 체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할 때 갑상선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도 있어. 야, 그럼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증세가 나타나냐면 이 T세포가 갑상선에 가서 갑상선을 막 자극을 하고 염증을 일으켜 갑상선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인데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나오도록 염증을 일으켜.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주로 여자에게 많습니다. 남자도 걸릴 수 있지만 어떤 여성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에 걸릴까?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이제 빠릿빠릿하고 생각이 팩팩 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회사에 그런 여자가 하나 있다. 미스킴이다. 사장님 비서다. 그러면 이제 와 사장님부터 뭐예요? 뿅 가가지고 차, 우리 미스킴 최고야. 그러면 막 국장님 뭐 이 높은 사람들 미스킴 최고야. 그러면 이 미스킴은 더 빠릿빠릿해지고 싶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미스킴 이거 좀 해줄래? 그럼 뭔데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밤에 집에 가서 밤에 뭐예요? 잠도 안 자고 탁 해가지고 그 다음날 국장님, 와 우리 미스킴 최고야. 그래가지고 그 칭찬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어. 칭찬을 안 받으면 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막 밤낮 없이 뭐요? 잠도 안 자고 막 바쁜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야 돼. 그러면 T세포들이 아하 우리 주인님 갑상선을 더 많이 나오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T세포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서 갑상선을 공격하면서 염증도 생기면서 그래서 갑상선염에 걸리죠. 염증에 걸리면서 그 다음에 막 나중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이제 칭찬 중독은 뭐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무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칭찬 네 건강에 맞도록 해야지 너 너무 욕심내지 않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칭찬을 안 해주면 아무도 안 하면 뭐예요? 자기가 마치 가치가 없는 인간처럼 착각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병에 나으려면 와 하나님은 내가 빠릿빠릿하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그에 아무런 상관없이 뭐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겨. 불안이 없어져.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 그렇죠? 근데 요즘 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 진심으로 살고 싶어져.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라는 의무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이 이제, 와, 이게 진심이 안 나오고, 이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야.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는 자들 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벗겨주고,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서 어떻게 우러나오게 돼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그럴 때 감사해지죠. 책임일 때는 뭐예요? 야, 이거 내가 신앙생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T세포도 결국은 내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 이게 베타파가 돼가지고 T세포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면 이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자기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눈을 공격하면 황반변성, 망막박리증, 또 다른 곳을 공격하면 녹내장,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뭐예요? 탈모증. 원형 탈모증 또는 전신 탈모증. 전신 탈모증이 걸리면 속눈썹까지 빠져버려요. 이제, 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파킨슨 지병이라는 병도 있어요.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해준다. CCK가 생산이 되면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이야! 이런 거. 그런 기분은 도파민이 생산이 돼야, 이야! 할 수 있어요. 도파민이 생산 안 되면, 어떻게? 자, 박지성 점수, 슉! 꼬리입니다! 그래서 온 대한민국이 뭐예요? 펄쩍펄쩍 뛰고,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래 난리를 피우고 야단이야? 시끄러워 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사람. 도파민 유전자가 많이 꺼져.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너무너무 엄해, 아버지가. 시끄럽다! 떠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그러면 도파민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하죠. 왜? 도파민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T세포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 주인님은 도파민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어떻게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 세포들 필요 없으니까 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뇌 세포를 공격해서 도파민이 생산한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도파민, 유사 도파민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돼. 네. 그런다고 낫나요? 아니지. 또 부작용 생기고 그래. 그래서, 예, 여러분이 파킨슨 지병에 지금부터 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마누라한테 소리치면 돼요. 시끄럽다! 뭘 또 웃기는 웃어? 뭐. 그래서, 그리고 성격 자체가 뭐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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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내 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격, 형식, 권위. 그렇게 되면. 파킨슨지, 요즘 파킨슨지 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을까? 제가 그, 인천에 사신 분인데,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부부가 왔어요. 근데 파킨슨지 병이, 부인이 파킨슨지 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심해요. 휠체어를 타고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왜 파킨슨지 병에 걸렸을까? 제가 그래서 쭉 이제 부부를 뵙고 이제 대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 남편 때문이야. 아,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철저한 유교. 그래가지고,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장손이야. 장자지. 그래가지고, 온 제사가 다 그 집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부인은 매달 제사가 있는 거야. 몇 개씩. 제사 인생을 살고 있어. 얼마나 부인이 힘들겠어요. 근데 남편은, 그래가지고 막, 진짜 유교 하는 사람들은 도복 탁 입는 거 있잖아. 그거 탁 입고, 유세차 탁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고마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 부인이 죽을 노릇이야. 와,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부인도 자꾸 그렇게 남편처럼, 왜? 그 집 며느리들이 만에 다섯 명인가 되는데, 여러분, 만 며느리가 돼가지고 밑에 예, 다섯 명 며느리들을 통솔을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걸린 거예요. 남편이 딱 강의를 들어보니 자기가 범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 남편이 감동을 받고 해가지고 부인한테 엉엉 울면서 부인 손을 잡고 여보 강의를 들어보니 당신이 내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돼. 나는 박사님이 가르쳐준
제사 안 지내도 벌 안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겠어.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뭐예요? 가만 보니까 진심이거든. 그 부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될까? 아, 이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기 받아 안 받아? 들어오면서 생기가 들어오면서 T세포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왔던 분이 그 당시 미국에서 뉴스타트 할 때는 21일 동안 했어요. 사실 뉴스타트 진짜 하려면 3주는 더 좋은 건 한 달 적어도 쭉 하면 그때는 이제 3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쌌어요. 미국은 숙박료가 뭐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상류 잘 사는 사람들만 왔어. 그 이분이 이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팽이 짚고 이제 걸어댕길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 도파민이 생산되기 시작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인천에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1년에 한 두 번씩 한국에 나와서 그 뉴스타트 동창회란 걸 했어. 그 양평 한화 콘도.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모이면 그 동창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이제 친구들 친지들 이제 대부분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왔더니 아 그 파킨슨 병에 걸렸던 할머니가 왔는데 지팽이를 짚고 떠듬떠듬 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남편의 마음의 변화가 왔고 그러면 이게 나야 되는데 아 실망이야. 그때 떠났던 그대로야. 휠체어는 안 탔는데. 그래서 아 조금 실망이 돼.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하고 강의 끝나고 또 뉴스타트를 그동안 잘 해가지고 이제 나으신 분들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한 몇 분 이제 나와서 아 무슨 암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잘 나가는데 한 일곱 번째 이제 이분이 이제 지팽이 짚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안 난 것 같은데 무슨 나왔다는 얘기를 할 게 뭐 있나? 그래서 이분이 다 나오더니 저는 이제 이 단 뒤에 의자 여기 앉아 있고 이분이 이제 일로 올라와서 지팽이를 짚고 이제 서서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에 탁 서더니 뒤를 딱 돌아서요. 뭐 저하고 이제 마주 보는 거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팽이를 탁 던져버리고. 박사님, 뉴스타트로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지팡이 안 짚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거는,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부부 사이가 이제는 진짜로 좋아지고 뭐 옛날에는 다 의무와 책임, 권위 이 속에서 살던 부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렇죠. 새로운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그 병 많이 낫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또다시 영적 차원으로 승격시켜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배는 나를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예. 우후!